김천 수도산의 반달가슴곰을 방사하려던 계획이 전면 보류됐습니다. 수도산의 생태환경 등에 대해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성급한 방사라는 지적 때문입니다. 보도에 박영훈 기자입니다. 지리산에 이어 김천 수도산을 반달가슴곰의 서식지로 만들겠다는 계획이 전면 보류됐습니다. 당초 환경부는 오는 21일 반달가슴곰 3마리를 수도산에 방사하기로 하고 주민 설명회를 열고 방사 후보지까지 정했습니다. 불과 사흘 앞두고 방사가 철회된 건데 환경부는 내년 봄에 다시 수도산 방사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반달가슴곰 조사를 어떻게 진행할지 얘기하면서 그 과정에서 수도산이 왜 필요한지를 저희가 좀 더 색다르게 만든 다음에 다시 재추진할 예정이고요. 수도산 반달가슴곰 방사가 보류된 건 사전조사와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성급한 방사라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수도산의 생태환경과 서식 조건에 대한 연구와 국립공원이 아닌 수도산에 살게 될 곰을 보호할 대책 마련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일부 전문가들과 환경단체는 수도산 방사는 기존 지리산 서식지를 확장하는 수준을 뛰어넘어 새로운 종복원 사업의 준화는 충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수립을 다 세워가지고 그 이후에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서 방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아주 매우 상세한 지침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전혀 부합하지 않았던 거죠. 김천시는 반달가슴곰 방사가 취소가 아니라 미뤄졌을 뿐이라며 수도산 생태계 보호와 주민 설명 작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도산에는 지리산을 탈출한 수컷 반달가슴곰 KM53이 이미 서식하고 있는데 지리산이 수용 한계에 달한 만큼 추가 서식지 조성은 꼭 필요해 보입니다. TBC 박용훈입니다.